인사이트 시간은 석지연 기자와 함께 바이오 산업 얘기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바이오텍 자회사들 중에서 미국 주식에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기업들이 참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몇 년째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또 퇴출 위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그 나스닥 상장 이슈는 그 주식시장에서 좀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상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해도 주가가, 모회사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그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취재가 돼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투자자 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코스피 상장사 인스코비의 미국 바이오 자회사 아피메즈 US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은 지난 2021년부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상장 추진 중 상태인 겁니다. 네. 회사는 2021년 9월 30일에 글로벌 투자 은행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까지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2021년 말에 금리 인상 이슈가 터졌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했고 그러면서 투심이 위축돼서 이제 결국은 이 투자가 마무리되지 못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피메즈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다시 이제 나스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C에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이제 지난 두 달 전인 3월 초에는 이게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보완 요청을 받은 걸로 이제 알려져서 네. 최근까지도 아직 SC 리뷰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인스코비는 이제 나스닥 상장을 이제 시키면 자회사 나스닥 상장 시키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이제 개발 완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임상 3상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임상 시험만 진행하면 되는 상태인데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면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이 돈으로 임상 3상을 완주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받은 건 2018년 7월인데 이제 펀딩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투자금이 제대로 제때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금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임상 3상에 착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 나스닥 진입을 해야 그 이후 수순대로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겠는데요. 네.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 암 체외 진단 전문 기업 큐브바이오라는 곳인데요. 네. 2019년부터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2019년 1월에 중국계 운용사랑 같이 나스닥 상장 주관 계획을 맺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상장 추진 중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큐브바이오는 암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이제 소변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암을 조기에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한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또다시 글로벌 펀드 LLC를 자문사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나스닥 스펙 상장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이달 3일에는 합병을 위한 텀시트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내년 1분기 안으로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했고 이제 기업 가치는 한 8,5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또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AB 프로바이오라는 곳이 있는데 2018년에 한 차례 이 자회사에 대해서 기업 공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업 가치가 6,900만 달러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돌연 상장을 연기를 했고 이후 회사 이제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SEC에 첫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또 보완 요청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지난달에 다시 이제 재심사를 요청을 한 거고 아직까지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장에 또 성공은 했는데 상장 유지 못하고 퇴출됐거나 네. 퇴출 위기인 기업도 있죠? 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상장에는 성공을 했지만 네.
이제 퇴출이 된 곳도 있고 지금 퇴출의 기로에 서 있는 곳도 다 있습니다.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가 모회사가 위기에 처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NKMAX 이야기입니다. 네네. NKMAX 박상우 대표가 미국 자회사 NKGEN 바이오텍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체결해서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 대출금을 받지 못해서 반대매매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매매로 최대주주 지위를 이제 상실했습니다. NKGEN 바이오텍 어쨌든 지난해 10월에 나스닥에 상장은 했지만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통상 미국 주식거래소 상장 유지 기준은요. 최근 30일 거래일 동안 주가가 1달러 이상, 기업 가치는 5천만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NKGEN 바이오텍 주가는 최근 기준으로 1.14달러, 시가총액은 2,564만 달러, 그러니까 5천만 달러의 절반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 이런 부분을 물어봤더니 아, 이 상황이 30일 이상 이제 1달러 미만, 5천만 달러 미만 이 상황이 지속이 돼도 6개월 이내에 이 문제가 해소되면 상폐 위험은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뭐 당장 이 기업이 상폐될 것 같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상장에 또 성공을 했지만 상폐가 된 기업도 있습니다. 2022년 말에 나스닥 상장 K바이오 중에서는 1호로 상장한 PH파마. 가 네. 있는데 4개월 만에 상폐됐습니다. 이 회사가 나스닥에서 거래된 기간은 두 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상폐가 된 이후에는 지금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도 적지 않은 국내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이렇게 나스닥행을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네. 위해서 기술 특례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바이오텍들이 많은데 이 상장 심사 기준이 이제 갈수록 문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벤처는 이제 국내가 아닌 주로 미국, 글로벌 임상 이런 것들을 해야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네. 신약을 출시를 해도 이 매출의 그 스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 상장을 하면 투자사나 컨설팅 뭐 투자사 접촉이라든가 뭐 기술 이전을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접촉할 기회도 이제 더 그만큼 커지는 거고 그런 점도 있고 이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거면 그곳에 상장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좀 격려 부추기는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변의 조언들을 받고 이 나스닥 상장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바이오벤처가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상장 자체가 기본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코스닥 그 기특 기술 특례 상장 그 제도보다는 좀 쉽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홍콩 이런 해외 주식 시장들은 적자 기업이어도 특례 요건을 활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나스닥 시장 내에서 이제 세 개의 하위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 두 개 이 하위 시장 같은 경우는 적자일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나 뭐 시가총액 요건만 충족을 하나라도 하면 바로 상장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바이오텍 중에서 이제 기술 특례를 이용해서 이제 심사를 하려는 기업들은 이제 계속 당국의 심사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과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좀 쉬워 보인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이런 상장 기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뭐 과장, 허위로 이제 기재한 것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배상 책임을 좀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들어가기는 상장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관리 감독이 엄격해서 그만큼 유지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 나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면을 지니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잠잠한 줄 알았던 한밋그룹 쪽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찬함이 이끄는 한밋사이언스 이사회가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네, 네.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14일. 이제 이번 주죠. 네. 이제 임시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를 했는데요. 송영숙 대표는 지금은 고인이 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부인이고 네. 그리고 한미약품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임시 이사회 결과 이사회 절반이 이 송영숙 회장 해임 안건에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로써 송영숙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뭐 단 2026년 3월까지가 이제 임기 만료인데 이때까지는 이 사내 이사직은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직은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 한미사이언스가 모친 송영숙 회장과 그리고 차남 임종윤 사장의 그 공동대표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3월에 열린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공동대표가 됐었는데 이게 40일 만에 다시 이제 임종훈 차남의 단독 대표 체제로 네. 바뀌게 된 겁니다. 송영숙 회장 해임을 주도한 건 임종훈 대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종훈 대표는 지난 3월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영숙 회장과 이제 공동 대표를 쭉 맡아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족 간 화합을 내세우면서 이제 모두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경영을 잘 네. 하겠다 이렇게 수습하는 이렇게 뭔가 모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송영숙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모친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다 이런 걸로 좀 전해집니다. 반면 이제 임종윤 이사 같은 임종윤 장남, 네. 그러니까 임종훈 이 차남이고 네네. 임종윤이 장남입니다. 이 네. 임종윤 이사 같은 경우는 송영숙 회장과 계속 갈등이 불거지면 이 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해임은 하지 말자 이렇게 반대를 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임종훈 차남이 이제 해임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네.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대표이사제 해임을 놓고 형제 간에서도 좀 갈렸나 보네요. 네. 지금 살펴보니까. 일단 좀 쭉 보면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올해 초에 OCI그룹 통합 두고 경영권 분쟁을 네. 이미 겪다가 이렇게 된 네. 거잖아요. 그 부분도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이 오너 일가는 OCI 와의 이 그룹 통합을 추진한 송영숙 회장 그리고 장녀 임주현 그 한미약품 부회장 이렇게 모녀 측이 있고 그리고 임종윤 임종훈 이 형제 측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경영권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임종윤 종훈 형제 측은 OCI 통합을 반대 그리고 이 모녀 측은 통합 찬성 이렇게 이제 겪어 왔는데요. 이제 지난 3월 26일 날 열린 이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이제 표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락이 됐는데 지난달 4일 열린 이 이사회에서 이제 오너 일가가 가족 간 화합을 좀 내세우면서 이 공동 대표로 송영숙 회장, 임종훈 이사를 이제 공동 대표로 나란히 선임을 해서 갈등은 일단 봉합하는 듯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직 개편, 지분 매각 방식 이런 것들을 두고 계속해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을 빚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뭐 형제 측이 주도한 임원 인사가 송영숙 회장 반대로 무산이 되기도 하고 또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형제의 계획에도 송영숙 회장 이 모녀 측이 또 반대를 표시하고 네. 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의견이
엇갈린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송영숙 회장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그동안 임종윤, 종훈 사장, 형제 측이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뭐 지분 매각 방식이라든가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은 형제 측의 어떤 유리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그룹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석 기자, 네. 최근에 또 이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좀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네. 내일 새벽에 미국 식품의약국이 HLB의 리보세라니 품목 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 이 네. 이슈가 지금 이제 현재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가도 지금, 튀고 있어요. 오늘 네, 장에서. 이 때문에 지금 HLB 그룹주 자체가 HLB 제약, HLB 그리고 뭐 그 밑에 자회사들까지 싹 다 네. 들썩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보세라닙은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리보세라닙이 FDA 문턱을 좀 넘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좀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 치료제가 처음으로 FDA 문턱을 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새 역사를 새로 쓸 그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HLB든 오늘장에서 그룹주 모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관련해서도 석 기자가 좀 향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